우리가 타는 배 이름은? 노르웨이지안. 노르웨이지안 스피릿.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그치? 가시죠. 우리는 노르웨이지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Thank you for the coffee for the drive. 유럽버스는 처음 타봤는데 엄청 신기한 게 있어. 하늘 조망고 해놨어. 산루프. 이거 되게 아이디어다, 이거. 위에를 이렇게 뚫어주면 개방감은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아. 크루즈를 타기 전에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 작년 남들은 죽기 전에 한 번 탄다는 크루즈를 1년 반 만에 이렇게 두 번째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체크인을 하고 왔으니까 여기다 러기지 들어오면 하면 될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아, 이렇게 짐을 자기가 태그해야 되나 봐. 여러분, 우리가 전문이지. 내 원래 꿈은 대한항공 직원이었거든. 살짝 벗겨서 살짝 붙여줍니다. 내 룸 넘버가 잘 보이게. 그렇다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방으로 갖다 줄 겁니다. 그렇지. 고맙다는 인사에 항상 답을 해주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면 탁 이렇게. You fill these before check-in. Alright. We will check-in online. No, you have to check-in also here. 아, 건강에 대한 거를 쓰나 보네. 건강 정보인가 봐. 공항 검색대랑 똑같이 체크인을 하네. 사실상 입국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마 여권이랑 다 보여달라고 하겠지. 지난번에는 우리 여기서 엄청 붙잡혀 있었잖아. 미국 입국 기록이 없어가지고. 글로벌 엔트리 타고 가가지고. 입국 도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Alright, thank you. 우리 지난번에 주황색이었는데. 우리 아주 노르웨이지안 골드 멤버십 될 때까지 크루즈를 노르웨이지안 아주 사랑해. 우와, 진짜 크다, 그지? 약간 날긋날긋 타지. 이 배 자체가 내년 초에 전년 리모델링을 한대. 그래서 좀 싼 거 같아. 길들여진 배구만. 어. 그래서 더 싼 걸 수도 있어. 가시죠. 따라따라따 11630번입니다 11630번 예쁘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오래된 느낌이 느껴진다. 왼쪽은 안타깝게도 바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방이고 이쪽은 바다가 있는 방. 한번 봐볼까? 역시 바다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게 아니라 진짜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싸. 훨씬 싸니까 다들 그걸 많이 타는 거 같아. 그러면 진짜 반값도 안 하니까. 항상 출발하기 전에 비상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훈련을 하고 실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고 계단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Fear. 운전 have a card. 우와, 봐봐. 고프로 찍히는 거 봐. Z1. 우린 Z3로 가야 됩니다. 시꺼매졌어. 불과 10분밖에 안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지만 진짜 미국 상황은 아주 난리가 나겠지. 이제 우리가 1시간 뒤에 우리 출발할 예정입니다. 항상 크루즈에서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언제든지 마련해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샌드위치 피자! 마음에 드는 게 좀 발견한 뜻입니까? 한번 쓱 돌아볼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저트랑 음식들이 깔려있으니까 과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야채를 많이 먹어. 샐러드 바, 아이스크림, 파스타, 프라이. 이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그지? I have to say. 접시가 마음에 들어. 엄청 커가지고. 치즈. 아, 이거는 뭐가 좋지? 샐러드는 많이 먹어도 햄버거를 만들어 왔어. 그리고 치즈가 있어. 짜잔. 나 이 토마토를 여기 피자에 받친 거 피자가 생각보다 맛있어. 뷔페랑 시장통 같아. 시장통. 제가 만든 햄버거입니다. 엄청나지. 바다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DIY 버거. 미국의 맛인가? 너무 짜. 햄버거가 너무 짜서 너무 맛있어. 파인애플이랑 같이. 그러니까. 디저트까지 아주 완벽하게 코스로 뷔페를 즐기고 계십니다. 수박 제일 맛있어. 모든 음식들은 수박이 제일 맛있어. 수박이 저려 먹는 건가? 이렇게 달고 맛있지. 그럴 수도 있어. 수분이 너무 많아. 지중해 수박이야 그런 거. 아, 진짜 맛있어. 수박을 좋아하시는 파인애플.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은데? 안 먹을래. 케이크 아주 많아가지고 케이크도 많이 가져. 아, 망고 초콜릿 무스들만? 맛있다 이거. 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몰랑몰랑하니 블루베리랑. 아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 아닌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Please make up room. 자, 12월에 자쿠지를 들어가겠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쭉쭉 직진 직진. 이렇게 나가면 자쿠지가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아, 덥다. 피쉬 얼마나 센지를 느끼는 순간이야. 어, 타월을 따로 받나 보다. 아, 오케이. 여기 끝에 갈까? 사람 제일 없는 거 같아. 어서 가시죠. 와. 오. Very nice. Very nice. Sorry about that. 어? 지금 바다 한가운데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노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이 상당히 예쁘시네요. 명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명곡밖에 안 불러. 누가 다 알고. 제가 그러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It's not cold. It's not bad. It's not bad. When I got first down there earlier, wow. Oh, yeah.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아주 활짝 좋아 보이십니다.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비었으면 진짜 이거. 비었으면 오늘 하루가 되게 보이십니까, 저희가?
저녁에 풀 모습입니다. 멋있지. 자쿠지에는 항상 365일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지금 이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사진 찍고 아주 난리가. 와, 완전 재밌어 보여 진짜. 부지런하다 진짜. 뭣도 부지런해야 하는지. 내 몰골은 남편의 난방을 훔쳐 있고. 아주 안될 손입니다. 옷도 별로 안 갖고 와가지고 옷이 없어.